부부 대화는 기본적으로 연애 때와 비슷한 방법으로 서로에게 맞춰주고 배려해 주듯이 하면 됩니다. 근데 결혼을 하고 난 이후엔 왜인지 서로에게 요구하는 것만 많아지고 내가 더 편하길 바랍니다. 예전엔 내가 좋아하는 마음으로 더 희생하고 참고 했는데 말이죠. 어쨌든 부부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대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모든 문제와 행복은 차분한 대화로 시작해서 대화로 끝나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요? 부부가 대화하는 방법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일단 부부 대화법을 시작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대화에 관한 남녀의 기본 차이인데요. 남성은 함께 운동을 하든지 협업을 하는 것처럼 활동적인 것에 우애가 생기는 특징이 있고, 여성은 보통 말이 잘 통하는 사람들과 친밀함을 느낍니다. 또 남성은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 주제가 있는 대화를 좋아하지만 여성은 주제가 없더라도 비슷한 관심거리를 함께 공유한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것을 좋아합니다. 쉽게 말해 남성은 대화하는 것을 여자보다 그리 즐기는 편은 아닙니다. 여성은 반대로 이런저런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자, 이렇게 다르지만 대화는 필요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시간까지는 아니더라도 좋은 부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찐 대화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부부 상담 전문가들은 부부가 서로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일주일에 최소 10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직장일이나 가족 외의 사람들 때문에 대화하는 시간이 줄어들면 좋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이 외박 출장이 잦거나 매일 야근하거나 주말이 잘 보장되지 않는다면 직장을 옮기는 방법도 생각해야 됩니다. 가정을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다시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대화하는 시간을 늘리려는 것은 서로가 함께 노력해야 됩니다. 결혼하기 전처럼 서로에게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데이트도 해야 됩니다. 집에 있는 것보다 새로운 분위기와 새로운 장소도 좋습니다. 요일과 시간을 정해서 대화하는 시간을 따로 갖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주로 바쁘다거나 피곤하다는 핑계로 미루는 쪽은 아마 남자 쪽이 조금 더 많을 겁니다. 그래도 함께 좋아하는 야식을 먹으면서 또는 가벼운 맥주를 마시면서 차분히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말 저녁에, 일요일에 해도 좋고요. 낮에 티타임을 가지면서 계절의 변화를 보며 야외에서 하는 것도 참 좋습니다. 서로가 어떻게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면 서로에게 예 아니요로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닌 열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있었던 일도 말하고 그때 기분이 어땠는지, 요즘 어떤 점이 힘들었는지처럼 물어보는 것이죠. 서로를 잘 알지만 요즘에 서로는 잘 모릅니다. 계속 서로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부부는 서로 한 팀입니다. 서로에게 짐을 지게 하는 것이 아닌 행복하려 하고 서로에게 기댈 수 있는 영혼의 팀입니다. 대화는 시간 나면 하는 것이 아닌 시간을 내어서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대화는 잘 해야 됩니다. 일곱 가지 말씀드릴게요. 1. 대화의 처음 주제는 서로 좋아할 수 있는 것이 좋습니다. 긍정적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에 취미생활이나 재미있었던 일, 아이가 사랑스러웠던 일, 그리고 생각이 잘 안 난다면 칭찬으로 시작해보세요. 외모 칭찬, 요즘 했던 일, 아니면 고마움. 생각해보니까 당신이 참 고생했는데 내가 요즘 잘 못해준 것 같아. 또는 생각해보니 당신은 나에게 참 고마운 사람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화는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근본적인 이야기를 점점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가벼운 날씨 이야기를 하면서 요즘 기분이 어떤지, 우리 가정이 행복하려면 서로 어떤 것을 노력해야 되는지, 약간의 불만도 이때는 부정적인 말로 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혹시 어떻게 생각해? 지금의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 이러이러한 것을 한번 생각해주면 좋겠어. 왜냐하면 점점점 하는 것이죠. 가까울수록 말을 조심히 배려해야 됩니다. 생각해보면 상사에게는 좋은 말을 해주는데 가족에게는 핍박만 하고 있진 않은지, 친구에게는 이런저런 얘기를 다 하면서 가족에게는 꽁꽁 숨기거나 표현에 인색하든지처럼 말이죠. 3. 대화를 할 때는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말하는 것보다 서로 말하는 시간에 균형을 맞춰주는 것이 좋습니다. 내 이야기를 너무 끝까지 장황하게 하지 말고 한 주제씩 말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상대의 말을 들어줘야 합니다. 한 사람이 설거지 얘기, 돈 얘기, 아이 얘기 한꺼번에 연결해서 다 말해버리면 상대방은 기억하기도 힘들고 넋두리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끊고 상대방에게 관련 질문을 던져서 함께 이끌어내는 것이 좋습니다. 4. 자, 그리고 대화하면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부는 서로를 잘 알지만 요즘의 당신, 오늘의 당신은 모릅니다. 내가 모르는 것이 있으니까 그 배경을 잘 탐색을 한 후에 얘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은 피곤할 수 있습니다. 피곤하면 감정이 드러나기가 쉽습니다. 회사에서 일했던 사람은 감정을 숨기며 일해야 했고, 가정에서 일한 사람은 애가 없다면 혼자니까 말할 사람이 없어서 감정 표현을 못했고, 애가 있었다면은 아이에게 감정 표현을 잘 못하니 숨기며 일해야 됐습니다. 결국 둘은 서로를 만나면 가장 편하니까 감정을
드러나게 되는데 이때도 조심해야 됩니다. 5. 서로 자신의 말에 동의해야 된다고 밀어붙이는 것은 안 됩니다. 협의점을 찾고 서로 완강히 동의할 수 없는 것은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한쪽이 양보하거나 서로 만족할 만한 협의점을 찾고자 노력해야 됩니다. 6. 대화하면서 과거의 실수나 상처를 끄집어내면 안 됩니다. 가만히 있는 서로의 쓰레기통을 굳이 들추어내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7. 진지한 얘기를 할 때는 배우자를 비웃거나 무시하거나 욕하거나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거나 하지 않습니다. 서로를 존중해주는 마음에서 대화는 진행되어야 됩니다. 경제적인 것으로 상대에게 제압을 하려 하거나 우위권을 갖거나 하는 것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가정 안에 계급을 만드는 꼴이 돼버립니다. 자, 부부의 대화 오늘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대화가 잘 통하기만 해도 그 부부 생활과 관계는 참 개선될 여지가 많을 것 같습니다. 대화와 함께 서로의 스타일을 조율하는 것이 기름칠하듯 잘 맞춰져 간다는 말이니까요. 늘 대화하는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의 인생 수업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좋은 내용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영상의 대본은 매주 네이버 블로그나 티스토리에 업로드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